만동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이 하나 있는데 북한 노래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없다고요? 에이 설마 한 곡 정도는 다들 아실 거예요. 정말 없다고요? 있을 거예요. 이게 노래라는 게 가다 오다 뭐 이렇게 한 번씩 다 듣고 이럴 텐데 이게 정말 북한 노래인지 아닌지도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섯 곡으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감자, 감자, 우한 감자, 뭐 먹겠죠. 아시죠? 대홍단 감자.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북한 사람으로서 이 노래 한번 해드려야죠. 네. 혼자 감자 우왕 감자 정말 좋아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 반갑습니다. 네, 들어보셨죠? 그럼 제가 함께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네, 지금 나가는 이 곡은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축하 공연으로 삼견 관현악단에서 준비한 노래. 뭐 북한에서도 인기가 많고 또 우리가 좀 익숙한 노래다 보니까 이 노래를 준비한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노래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바로 힙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 한번 들어보시죠. 벌써 몇 살째 불었네 휘바람 휘바람 복순이네 집 앞을 지날 때 이 가슴 설레우와. 이게 정말 청년들 연애를 할 때 정말 이 노래 이렇게 한 번씩 쓱 부릅니다. 사상적이고 그런 정치적인 내용 없이 정말 연애에 관련된 노래였기 때문에 더더욱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 노래는 심장에 남는 사람들이라는 노래인데 사랑이 불시착에서 우리 손혜진 씨의 북한 이름이 바로 최삼숙이었죠. 최삼숙이 부른 노래 심장에 남는 사람들인데 이 노래 제가 이제 술자리에 갔는데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들이 심심치 않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북한 노래인데요?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구나 라고 저도 새롭게 놀랐던 노래인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죠. 생의 길에 상공과 리별, 이별이에요. 이별 아닙니다. 얼마나 많으랴 해요. 최삼숙이라는 가수가 커튼 가수라는 닉네임이 붙기도 했었는데요. 주로 이제 그 뒤에서 노래를 많이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영화 음악이나 그 앨범으로 이 노래가 대표 노래입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노래는 들어보지 못한 노래 듣보자 노래일 수도 있어요. 축배를 들자인데요. 일자란다 소문난 총각 색시감을 고른 솜씨 모시로구나. 이 노래가 약간 결혼식장이나 아니면 환갑잔치 때 많이 부르고요. 그 노래인데 약간 사상적인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북한 노래 다섯 곡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면서도 또 새로운 북한의 노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뭐 이거 내가 더 아는 노래 이건 북한에서 이런 노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컨텐츠 제작할 때 참고해서 더 신나고 더 기분 좋은 그런 노래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